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문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가 황색 저널리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 있는 거죠. 황색 저널리즘 시장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는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옥스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이 황색 저널리즘과 대치되는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트 저널리즘을 표방한 거죠. 그때 나온 개념이 프린트에 어울리는 모든 기사, 모든 뉴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Fit to print라고 하는 문구가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지면의 혁신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도의 첫 번째가 황색 저널리즘과 선 긋기였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 양질의 컨텐츠를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은 고객을 통해서 광고 단가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옥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섹션들을 늘리는 건데요. 이 첫 번째 섹션이 오늘날 뉴욕타임즈에서도 가장 유명한 섹션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